축하합니다. 생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주연이 생일 축하합니다. 야, 되게 무슨 라인인데 이렇게 보니까? 형 라인이죠. 네, 형들 라인이죠. 네. 저희가 오늘 스케줄이 있어서 주연이 축하를 이렇게 엄청 서프라이즈하게 못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버스 안에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꾸밀라고 하는데 빨리 꾸며야 돼요. 왜냐하면 주연이가 지금 이제 곧 오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꾸밀까요, 우리? 그럴까요? 네. 지금 당장. 네. 갑시다. 또 주연이가 자연을 좋아해요. 네, 자연을 좋아해요. 근데 같이 어딜 자연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를 숲으로 만들 거예요. 빨리. 형, 제가 볼게. 테이프 힘들어. 저. 네, 내가 좋잖아. 형아, 저한테 잘라준 거. 아, 그랬어? 네. 주연이한테 어디 뒀어요? 몰라. 에? 에? 그런 거 아니야? 안 돼. 테이프가 사라지는 마술이. 어, 진짜. 진짜 누가 가져갔어? 혹시 가져가신 분 있나요? 여기다 붙여야 돼. 와. 여기다. 어. 왔어. 테이프 되게 맛있게 생겼다.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지금 새벽이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야겠는데. 됐어. 이제 해피 버스데이인데 뭐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되게 예쁘다. 왜 큰일 났어? 왜? 엉켰어. 해피 버스데이? 와, 저 이런 거 잘해요. 풀어줘. 왜 이렇게 돼? 처음 시작이 어디야? 오 마이 갓. 오케이. 어떻게 해? 왜 이거 잘 이거 그럼 내 뒤를 풀게. 큰일 났다. 정신 없죠? 죄송합니다. 엉켰어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파워? 오 마이 갓. 이렇게 할까? 이렇게. 이거 뺐지? 어, 됐다. 찾았어요. 더 땡겨. 일자로. 주연이가 좋아해야 할 텐데 걱정이 돼. 일자로 좋아해 주겠죠. 아니 여기 잡고 안 돼? 그냥 붙일까? 안 돼요. 그래도 이게 그런 중요한 건데. 형 어디 가시면 안 돼. 땡겨 주시고 계시면 안 돼. 짜잔. 약간 부채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빨리 도와줘. 지금 해피 버스데이가 엉켰어. 네, 빨리. 도와줘. 너무 제대로 엉켰는데. 미치지 않을 수 없어. 이걸요? 볼게. 이런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요? 뭔진 모를 형태의 해피 버스데이라는 거는 분명히 알아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붙여요? 오케이. 이렇게 하죠. 못해. 완전 엉켰어. 아니야, 엉켰어 이게. 일단 시작이 초안에
펭귄이 왔어요. 펭귄이? 이 날씨? 아 지금 날씨가 잘 맞진 않지만 펭귄 귀엽죠? 얘가 안 풀려. 주현이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펭귄이 이렇게 다닐 수 있어요. 펭귄은 주인공 자리에. 주인이 어디 앉아요? 여기 주인공 자리에 앉아있어요. 이걸 준비했습니다. 터치는 지금 주현이 뭐 하고 있어? 지금 수정 받고 있어요. 아, 수정 받고 있어. 네. 또 뭘 해야 되죠? 테이프 상관 안 돼요. 테이프. 테이프예요? 아, 형님. 와 이거. 와. 여러분 굿모닝이에요. 내주세요. 멀리 갈지 몰랐네. 오 기분 좋아. 아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좀 잠은 좀 주무셨어요? 와 펭귄이다. 펭귄이 버렸어. 뿜인 거지? 거의 다 뿜인 건가요? 지금 몰라요. 아 이게 지금 이게 꾸려서... 지금 이게 지금 엉켰는데 나름대로 느낌이 있어요. 맞아 이게. 오 이렇게 하면 오 예. Yeah. 여러분 느낌 있어요. 네. 현재 막... 카메라입니다. 네. 그냥 막 한 것 같지만 안에 다 해피 버스데이가. 일단 굉장히 뭔가 주렁주렁하긴 한데 다 멤버들이 가리고 있네요. 한번 우리가 이렇게 잠깐 비켜서 앉아 앉아봐. 어 좋아. 오 지금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하는데 느낌 있어요? 잘 나오고 있나요? 그러네요. 연결이 불안정하긴 합니다. 제발 방송이 되고 있길 빌어요. 저희 주현이 생일이 케빈 왔어요. 케빈 즐거운 생일 될 수 있도록 요 케빈 와우 인사 한번 해주세요. 누구 생일이에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진짜 누나님 잠깐 불면 꺼주세요. 지금 방송 잘 되고 있나요? 댓글 남겨주세요. 암흑이 됐어요. 이게 뭘 거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현이 곧 와요. 폭죽 준비하세요. 폭죽. 저희 다 주현이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안 되고 싶다. 깜짝이야. 폭죽이 어딨어? 저한테 있어요. 아 좋아요. 선물입니다. 선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주현이가 책을 좋아해서 저희가 어제 책을 준비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향초를 준비했습니다. 맞아요. 워머도 워머도. 네. 주현이가 약간 향초 이런 걸 너무 좋아하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향초를 준비했습니다. 왔대요. 어이구 형 떨어졌어요. 어떻게? 야, 빨리 와, 빨리 들어, 빨리 들어. 알고 있는 거 같아요. Happy birthday, bro! Happy birthday, bro! Happy!
Happy birthday, bro. 아 좋아요. 진짜 몰랐어? 어 전혀 몰랐어. 카야 보고. 어 예쁘게 나왔다. 제가 아침이라 케이크를 준비를 못했는데. 제가 좀 이따 케이크 하는 걸로. 주현아 생일 축하해. 아 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하는 저는 거야. 이렇게 뽑고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게 나가진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나 더 줬어야 돼요. 와. 뭐야 이거? 우리가 아 아따가 꾸몄어. 와 주현아 이거 아침부터 이거 하시느라 고생 많아. 주현아 선물 있어. 맞아요. 열어봐. 뭘까? 제가 지금 놀랐어. 짜잔! 널 위해 책을 준비했어. 오, 무슨 책이에요? 뭐지? 박준 선생님? 오, 되게 좋은 책이야. 진짜 좋은. 형은 이미 읽어봤어. 아 진짜요? 아 형, 이거 형 옛날에 제목이 느낌 있는데요? 그리고 또 준비한 책.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 박치를 못 먹었다. 준비한 선물이 있어 우리가. 또.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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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골랐어요. 이거 캔들 와. 워머예요? 아. 워머야? 주현이가 딱. 자 이것도 선물. 형 에릭이도 선물. 맞구나. 내가 조금 추천했어 캔들 워머. 약간 선물이네요. 주현이 자리가 있습니다. 와 여기 난간 전형석이 있어요. 전형석이. 형 저도 선물이. 아 그리고 오늘 주현아 초대 손님이 있어. 지금 버스 안에 타 계셔. 맞아. 네? 한번 현재야 누군지 소개시켜줘. 저 아니에요? 소개시켜줘. 초대수님. 초대수님. 아까 많이 보여드렸어요. 여기. 네 여기 펭귄. 머리 축하해요. 형. 축하해요. 네 오늘 초대손님이세요. 멀리서 오신 분인데. 지금 남극에서 걸어오셨다고. 네. 네. 주현이 팬이라고 하시는데 네. 한번 인사해주세요. 더워서 어떡해요. 제 옆자리. 펭귄한테 뽀뽀 한번 해주세요 형. 남극에서 왔는데. 주현이가 이제 자연을 좋아해서 저희가 자연으로 꾸며봤어요. 네 맞아요 자연으로 꾸며봤죠. 자 그러면 자리 한번 착착해볼까요? 네 여기 앉아. 아 여기 앉아. 깜짝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재밌어. 아 근데 진짜 워머 살려있었는데. 진짜? 그치 내가 잘 골랐지? 어 나이스. 내가 적극 추천했어. 잘했다 형. 나이스 픽. 센스쟁이다. 오 이거 뭐야? 태진 뒤로 전달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태진형 네 저희가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정리를 해서 근데 이거가 뭐죠? 빨리 안고 저희가 다시 한번 축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잘 안 될 거야. 자, 그럼 우리 한 번 더 주현이 형의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볼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주영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bro Happy birthday 짱이야 안녕 새벽부터 고생이 많다 주영아 파이팅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영이 많이 축하해 주세요 주영이 많이 I'm sorry.